자, 안녕하세요. 일산지역 폭식 이경영 관장입니다. 자, 오늘 세계 가장 근접한 대한민국에서 이번 스파링 영상도 그 차정원 선수에서도 장난 아니었었죠. 와, 예, 그 조회수가 많이 높더라고요. 거의 한 20만 넘지 않았나요? 아, 20만 넘은 거는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 훅 그걸로 이제 보낸 거 관장으로 빡성이 나는 거. 그게 이제 20만. 관전으로 빡소리 나는 거? 그게 이제 20만이 넘어 30만 가까이 된 거고 차정환 선수랑 한 거는 한 5만 정도 된 거. 와, 근데 지시지 않고 손을 내시는, 그리고 제가 그 관전으로 치셨을 때 그 소리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러진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저도 모르게 그냥 친 건데 저도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어요, 그 선수가. 하, 그 손의 느낌은 그때 오셨었어요? 그냥 쑥 들어간 느낌? 그냥 쳤을 때 저도 이 사람이 왜 쓰러지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영상 보고 알았지. 아... 손의 느낌은 그냥 쑥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쑥 들어간 느낌. 아, 그런 느낌을 네. 얼마나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아, 열심히 노력했지. 네. WBA 아시아 챔피언 김한길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지금 이번에 세계 랭킹전 네.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상대 선수가 굉장히 또 강한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우즈벡 선수인데 예전에 짱돌 김영민 선수랑 해서 네. 이긴 선수거든요. 그 압둘라술이라고 저기 포스터 저쪽에 있어요. 거리 보고 있는데. 네네네. 아마추어는 한 140전 정도 했는데 몇 승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프로로 이제 데뷔해가지고 한 승은 6전 6승이요? 3KO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전적이 좋은 선수네요. 예. 이번에 타이틀전이시죠? 네, 이번엔 WBA 아시아 타이틀. 나이트급. 예. 이번에 이기게 되면 이제 세계 랭킹에도 진입이 되게 좋게 되는군요. 예, 이제 2차 방어전 하는 거니까 이제 포인트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 겸 해가지고 이제 세계 랭킹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세계 랭킹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지금 근데 감량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많이 마르셨는데 눈빛이 일단 달라요. 아니, 무슨 눈빛 사람이 많아서. 오늘 알려주실 비기를 한번 뭐 예. 이제 비장의 무기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장 저의 비장의 무기요? 예. 저희 비장의 무기는 뭐 다른 건 없고 저는 그냥 주먹을 많이 낸다는 거. 그 남들보다 부분, 예. 그 부분의 포인트를 한번 오늘 좀 많이 가져오시죠. 알겠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쑥쑥쑥. 네, 양 네. 힘들어요. 역시 네, 양 후보의 네, 타올 던집니다. 네. 김한길의 와, 정말 저는 살면서 와, 그렇게 손이 많이 나가는 복싱 선수는 처음 봤어요. 안 힘드세요? 아, 진짜 힘들죠. 근데 이거는 시합 때 힘들기보다는 훈련할 때가 힘들어요. 차라리 시합이 잘 붙으면 시합이 좋겠다. 차라리 안 힘들어요. 훈련할 때가 시합보다 3, 4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시합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상대방이 맞으면서 압박받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게 희열이 좀 느껴지고 힘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제가 몰리면 힘이 더 빠지고 상대방이 몰리면 상대방이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압박하고 더 그 사람 힘을 빼고 손이 많이 나오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잽이라고 생각해요. 잽이요? 왜냐면 이 잽으로 승부 본다는 말이 복싱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시합할 때 엄청 많잖아요. 저 앞손이 세 개를 제패한다. 저희 관장님도 역시 손이 많이 나오기 전에 잽으로 일단 거리를 익히고 거리감을 익히고 승부를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많이 내야지 그게 상대방을 더 오히려 잘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앞손을 많이 맞게 되면 상대방의 리듬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깨질 때 더 손을 많이 내서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럼 앞손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세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지. 항상 관장님이랑 밑에 칠 때는 잽을 절대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잽을 쭉 이렇게 밀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빼면 힘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그냥 쑥 밀어넣는 거. 그냥 주먹으로 쑥. 상대 리듬을 팍 깨트리는 거죠? 완전히 딱 깨트리는 거죠. 치고선 바디까지 간다던가. 스트레이트.
거랑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남복싱 체육관의 스타일 중에 가장 큰 게 압박감인데요. 그 압박을 잽으로 잡거든요. 잽으로 잡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밀어치는 잽을 딱 들어갔을 때 관통 나가는 느낌이에요. 골루프킨 아베 산체스랑 할 때도 관통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잽이에요. 맞으면 데미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일단 절대 주먹을 빼면 안 돼요. 잽을 칠 때는 이 주먹이 만약에 쳤을 때 예를 들면 미트 없이 치면 상대방 얼굴을 친다고 생각했을 때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렇게 쑥 이 팔꿈치가 완전 얼굴 뒤까지 들어간다는 느낌. 관통한다. 쑥 집어넣어야 돼. 어마어마하네요. 그 투스트레이트 그때 그 관자놀이 펀치잖아요. 관자놀이가 예. 정말 상대방이 그런 이게 맞고 나서 어? 했는데 쓰러졌어요. 그건 진짜 충격이 온 거거든요. 그 스트레이트 한번 비기를 한번. 스트레이트는 똑같아요. 잽이랑 똑같거든요. 절대 요거를 주먹을 중간에 딱 빼는 게 없어요. 그냥 쑥 밀어넣고 관통시킨다. 관통시켜요. 똑같아요. 그런 정도. 상대방 얼굴 뒤로 완전히 관통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냥 쑥 집어넣어야 돼요. 아.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이 관통시키는 주먹 있잖아요. 이 느낌. 아, 이걸 진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완전 쑥. 지금 온 몸을 다 실어서 치잖아요. 중요한 거는 뒷다리부터 시작해갖고 어깨까지 회전까지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지금 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엄청 저립니다. 어, 지금 체중이 어떻게 나가시죠? 저는 지금 이제 운동 끝나면 한 64 정도 나갔는데 다 거의 다 뺀 상태예요. 3kg 남은 상태. 3kg 61로 나가시죠? 61.2. 와, 펀치가 진짜 세시네요. 추천해 주시는 콤비네이션 한번.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연습하는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알려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디 스트레이트. 바디 세트 주고 나서 치고 끝까지 잽 치고 하나 스트레이트 치고 끝까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절대 앞으로 안 들어와요. 옆으로 들어옵니다. 사이드로 하나 쑥 끝까지 한번 잡으세요. 쑥 너무 세게 때리시면 아 세게 때리시면 뭔지 아시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나 둘 빵. 포인트 또 봐보세요. 하나하고 두 개까지 하나 둘 했을 때 허리가 틀려 있잖아요. 그 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훅이 칠 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넘어가면 파워가 아시 자기 코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죠. 그렇죠. 복싱은 연속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번만 때려서 스로틀이지 못해요. 계속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타에 오늘 솔직히 말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계속 칠 수 있는 밸런스를 자꾸 때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밸런스를 상대방의 밸런스를 깨고 나서 제 연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선수분들 중에서 이제 복싱을 하면서도 자기의 느낌을 이제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 많은데 이걸 디테일하게 지금 느낌 그대로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를 일단 제패하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또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 앞으로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무조건 제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원래는 배우거든요. 아, 이렇게 잘생기셨죠? 네. 아니. 아니, 원래는 저는 연극 영화과를 나오고 이제 극단 생활을 하고 이제 영화 쪽으로 가든지 연극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토하게 된 건데 그때부터 그냥 이제 검토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끼가 많으신 분들은 복싱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또 약간 아티스트의 그 감성이 또 예술적인 감성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맨날 그 영상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딱 제가 느껴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도 되게 배운 게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싱 팬분들한테 네. 강렬한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저는 복싱으로 말하자면 복싱은 단둘이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지면 저 우즈벡 선수가 저보다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기면 제가 저 우즈벡 선수보다 더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싱 이 선수들과 아니면 뭐 일반인들 포함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 있어서 절대 배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노력의 배신은 없다. 네. 해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이한테 연락.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일산 주협 직복식 이주영 관장이었습니다. 쑥쑥쑥. WBA 아시아 김학규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큐. 네, 감사합니다.